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제 제가 이제 10kg알로 럭키를 두 마리 먹어가지고 럭키를 진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를 번호순이죠. 그래서 이제 럭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럭키가 진화하면 해피너스인데, 해피너스는 이제 지금 1티어 포켓몬이죠. 체육관 방어할 때 진짜 너무 좋은 포켓몬인데, 자,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이걸 갖고 있다가 10kg알에서 또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831인데 개체는 똑같아가지고 이 친구를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면은 전체적으로 말할 게 없어 든든해. 공격이 눈에 띄죠. 자, 크기는 좀 작네요. 자,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피너스를 진화하면은 평타로는 막치기하고 사냥박치기가 나오고 사냥박치기가 나오고 충전 스킬로는 파괴강선, 메디컬 샤인, 사이코 키네식스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망하는 스킬은 없네요. 자, 한번 진화시켜보죠. 오, 긴장되는데요? 와, 해피너스 새로 도감에 등록됩니다. 스킬 볼까요? 오, CP도 1824에요. 거의 CP가 1000 오르네요. 오, 막치기 파괴강선. 나쁘지 않죠? 이게 노말 포켓몬이라 가지고 두 개 다 자속성을 먹어요. 자속성 먹는 딱 두 개가 스킬이 나왔네요. 거기다 이제 해피너스가 피통이 311로 너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겠습니다. 감사합니다.